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공항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좋은 경기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여기서 대한민국 축구가 끝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선수들 또 저희 팀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드컵 동안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을 조금만 앞에 있는 선수들은 굽혀주시면 뒤에 있는 동료 선수들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고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을 오른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귀국 환영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마청으로서 이번 경기뿐만 4경기 풀타임으로 뛰셨는데 사실 16강으로 오른 동력 그리고 또 이룩할 수 있었던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뭐 사실 3주 뭐 4주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4경기를 풀타임 뛸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대답은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대답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4주 후에 지나고 나서 월드컵 16강 경기까지 뛰고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상당히 너무나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16강에 가장 오를 수 있었던 큰 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16강이라는 업적은 사실 어떤 팀들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룹 스테이지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다른 선수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어려운 성과를 얻어냈고, 또 많은 국민분들,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16강이라는 큰 업적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당 소원을 보셨지만 아무래도 부상 상태가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현재 상태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거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제 대답은 뭐 항상 똑같았고 뭐 변하지 않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 괜찮고요.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은 잘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일단은 뭐 소속팀의 경기가 26일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거기 경기에 맞춰서 제 컨디션도 또몸 상태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소속팀하고도 얘기를 해서 언제 묶여야 할지 뭐 지켜봐야겠지만, 최대한 빨리 뭐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해서 또 소속팀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전 이후에 소속팀 동료인 키샬리 선수와 얘기 나누는 게 중요하면 좋겠는데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사실 경기가 90분이 끝나면 적에서 다시 친구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뭐 사실 저는 저의 팀 동료들이 지금 월드컵에서도 정말 많이 뛰고 있고 또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꼭 우승은 저희 팀에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리차르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또 워낙 또 사이좋게 지내고 또 브라질 선수라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수한테도 또 응원한다고 말을 해줬고요. 다치지 말고 월드컵 마무리 잘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런 뭐 친구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대회 전에 사실 대표팀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결국 결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저희는
항상 선수들은 많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저희가 기둥을 잘 잡고 있어야 저희가 경기장에서 분명히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저희가 4년 동안 분명히 틀림없이 똑같은 방향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흔들렸다면 분명히 경기장에서 또 분명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분명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이겨내는 끈기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잘 해놨기 때문에 잘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저희 팀원들이 한 노력들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고, 사실 어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월드컵이라는 첫 무대에서 긴장도 할 만하고 뭐 떨리고 무섭기도 할 텐데 그런 두려움 하나도 없이 그런 모습을 펼쳐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했고, 또 이런 선수들이 더 분명히 월드컵에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승 후보인 브라질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뭐 분명히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만든 상황이긴 하지만 불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분명히 친구들도 많이 선수들도 많이 느끼고 또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경험이라고 하면 경험이지만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르투갈전 끝날 종료 휘슬 울리고 나서 오영규 선수가 핸드폰 들고 왔던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그때 오영규 선수가 뭐라고 말하면서 보여줬나요? 사실 그때는 제가 어떤 말이 들리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뭐 감정적으로 되게 엄청 격한 상황이었고 경기를 막 끝내고 있는데, 아마 형규가 이제 저는 형규가 와서 이제 아직 안 끝났다라고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경기가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해준 것 같은데, 뭐 사실 그 경기가 끝났고 안 끝났고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사실 저는 저희 선수들이 그렇게 분명히 제일 어려운 순간이었잖아요. 월드컵에서 저희가 어찌 보면 가나와 좋은 경기를 하고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경기를 공정하지 않게 경기에서 졌는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월드컵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고 또 결과까지 얻어냈던 상황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했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순간이어서, 사실 형규가 이제 뭐 아직 안 끝났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 저한테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이 자리에서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형규한테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사실 월드컵에 저 때문이잖아요. 저 때문에 와서 희생을 한 선수가 사실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수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선수들이 이 팀에 어떤 것들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형규도 저는 분명히 월드컵의 한 멤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최종 명단에 들진 않았지만 형규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 월드컵에 같이 한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형규 선수, 그 주변경 쏟히지 않는 마음이라는 태극기에 적힌 문구가 되게 많은 공통을 주고 있는데, 선수단에는 그 문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제가 월드컵 오기 전에 했던 말들, 저한테는 1%의 가능성만 있다면 한번 보고 달려가겠다라는 마음처럼, 선수들이 사실은 그런 가능성을 보고 진짜 달려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과연 저희한테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선수들은 그거를 믿고 있었고,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짜 초원을 발휘해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멋있는 말들이고 선수들한테도 분명히 큰 영향을 경기장에서 영향을 줬던 부분이라서, 선수들한테도 또 저희 팀한테도 또 많은 대한민국 국민분들한테도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 또 이런 문장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유지돼서 또 축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